여기 이제 방향이 이렇게밖에 안 돼. 당장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목소리 아니야? 네, 안녕하세요. 네네네. 문입니다. 예. GD 선배님을 알고 계신다고 어필하시는 것 같아요. 네네. 전형적인 연령이 있으신 분이 아니신가? 네네. 자 이번에는 뭐야 이거? 뜬금 없이. 아 뭐 하는 거야? 아이 뭐 하시는? 네, 네. 이거 앞으로도 어우 레모네이드 같아. 예뻐라. 고구마. 이 노래로 이 노래로 버틴다 내가 이제. 해주시기 바랍니다. 2라운드 두 번째죠. 반다비 씨는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약간 유물식 씨 목소리가 나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긴데요. 저도 좀 제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노래입니다. 아 그래요?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뻣뻣한 사람이 조금 내가 좀 저 알아야 될 게 그 사람들이 질투가 생겨서 그러는 마지막 라운드를 남겨 살짝 견제하고 아 뭔지 모를 그 소름 돋움을 느꼈어요. 저는 이제 그 사자성어가 갑자기 떠오르네요. 이렇게 또 보니까 또 색다른 것 같아. 한 명은 잠시만 이쪽 다른 무대에서 계속 활동하는 거 그 맛 갖고 둘이서 이렇게 부르는 게 아 난 너무 보기 좋아서 그게 깨진 게 조금 너무 잘하셔 진짜. 와 큰 차이가 너무 기대 꼬맹이였어 그동안. 근데 이제 다 어른 돼갖고 모든 걸 불태우네. 폭풍 같은 감성으로 휘몰아친 아기의 마가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. 아, 여러분들이 좀 카트 받으시고 네네. 61대 동명 와 소름 돋았어. 자 다음 주